지금까지 잘 지내봅시다. 오케이, 한번 안아줄게. 진짜 좋아했었다고? 아니 다섯 번 얘기했을 걸요? 저랑 둘이 있을 때? 야, 얘 좋아할 수 있는데 그 밤마다 울었다는 얘기. 지금 나 몸이 좀 많이 뜨겁네 지금. 오빠 붙여놔. 지금 자꾸 지나가게 지나가게. 아니 무슨 일이야? 직원에서 연인으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.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. 아, 진짜 아니 진짜 충격인데? 아니 왜?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. 아니, 들어봐 들어봐. 그래서 뽀링이한테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 거 뽀링인데 뽀링이 안녕? 안녕하세요. 뽀링이한테 이제 기동이랑 썸 탈 생각 있냐고 하니까 절대 없대요. 못하겠대. 제가 희연님처럼 뭐 옛날에 진짜 좋아했던 것처럼 할 수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희연한테 이제 물어봤지. 희연이 진짜 옛날에 좋아했었냐고. 아니 근데 그럴 게 있지. 아니, 진짜 좋아했었다고? 꼬링이랑 저랑 그 제이님 집에서 고양이 보는 날 술 마실 때 그때 그날 얘기 한 건가? 아니 다섯 번 얘기했을 걸요? 저랑 둘이 있을 때? 그 MG 좋아한다고 다섯 번 얘기했다고? 아니, 그때 저 MG 촬영 때 만취했을 때도 얘기했잖아요. 좋아했지? 그럼 기동이랑 사귀는 상상 해보신 적 있어요? 있어. 마음이 진짜 있었다는 거? 마음이 있었지. 제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진짜 그래서 지금 빡쳤어요. 근데 내가 아니 근데 왜 화만한 게 아니라 당황스러워. 아니 왜 당황? 아니 그게 아니라 좋아할 수 있는데 그 밤마다 울었다는 게 있어요. 밤마다 울어? 아니 봐봐요. 100%가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6, 70%가 진짜고 나머지 3, 40%는 어느 정도 과장이 있었겠지만 6, 70%이나 좋아했어 얘를? 그쵸. 아니, 내가 짝사랑을 하다가 실패해도 밤마다 울진 않았어. 아니 뭐 진짜라니까요. 기간이 오래 좋아했잖아요. 그 중에 이제 그 총으로 떠져봤을 때 60, 70이지 진짜 좋아했던 기간 100까지 좋아했어. 얘를? 어떻게? 왜냐면 이제는 다 이제 끝났고. 자, 이번 워터파크 기획전. 아니, 돌아온 희연 기동이. 직원에서 연인으로 아직 안 끝났습니다, 여러분. 아니, 근데 나는 재승이 왜 이런 반응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. 일단은 그때 아니, 근데 내가 이상한 건가? 아, 지금 나 몸이 좀 많이 뜨겁네. 희연이 진짜 60, 70% 좋아해. 아 60, 70이 아니라 100%. 아 진짜 토해. 지금 왜 토해? 야 근데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토하면 안 되지 않냐? 나 좋아했잖아. 진은 아니야 솔직히. 야 얘 카사노바야. 재승이 기분이 안 좋아. 아니 그게 아니라 기분이 아니라 나는 내가 현수님을 좋아했었는데 현수님 때문에 밤마다 울었어. 아 근데 당황했다. 어떤 느낌이야? 아 이 더러운 동물이랑 지고지순한 사랑은 나밖에 없었구만. 그럼 혹시 제이님도 결혼할 때 기둥님 밤마다 울었어요? 기둥님 어? 이렇게 봐. 아니야. 서로 뭐라는 줄 알아요? 서로가 서로를 좋아했대요. 그러니까 기동님은 제이님이 자기 좋아했다고. 제이님 기동님이 자기 좋아했다고. 근데 아... 진지하게 얘기해요 둘 다. 아 진짜? 그거는 뭐야? 팩트. 둘이 뭐야? 스무 살 때? 제가 날 좋아했어. 제가 널 좋아했어? 말했잖아요. 그럼 제이까지도 널 좋아했으면 너는 여기 있는 여자들이 다 한 번씩 널 좋아했던 거네? 전 뭐야 저 싫어요. 어 유일하게 남은 정쾌한 선이 전 못 좋아해. 제 조만간이야. 참 나 좀 아 재승 아 미안해. 원래 없었는데 이제 안 돼. 아니 근데 이제는 그게 없잖아. 이제는 아 근데 일은 일이니까 기획이 이번에 뭐지? 희연이 어디 가고 싶다고? 아니 어디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아 원래 없어요 그런 게. 희연이랑 수영장. 아 근데 제가 피디로 따라갈 거예요. 재승이 왜? 아 그러면 재미가 반갑네. 아니 왜 지금 재미도 모아주니 지금 재밌잖아. 재밌으라고 하는 거지. 아니 왜 질지? 아니 왜 야 말이 안 되잖아. 어 뭐야 질. 재승 상담자 요즘 다 가져가더니 왜 갑자기 아빠 붙여. 아빠 붙여. 아니 근데 아빠 붙여놔야 너무 자꾸 지나갔대 지나가기. 아니 무슨 일이야.
웬일이야 이게. 왜 저래? 저의 밤마다 울었다 한마디로 인해서 제 승님 뚜껑이 그냥 김현 마지막 울 때 자료 하이큐. 아 눈물이 뭐야. 아 진짜 울. 아 왜? 아 진짜로. 아, 둘이 안 일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. 진짜 안 돼? 아니 근데 나 좋아한다고 많이 말했던 것 같은데 왜 자꾸 아까 나 알아 나도 그걸 알아 근데 우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. 아니 나 울지 않았어. 아 이런 걸로 답을 잡지 마. 아니 그게 아니라 둘이 그러면 그냥 말하는 거 아 나만 할 때는 누구보다 신나게 아니 씨 잠깐만 그 여기 스물 몇 살짜리 남자애랑 저나 잘생긴 남자애랑 여기 데이트 붙여준 장본인이 이 사람이에요. 실수 쪼개면서 남자 서바이벌 누가 잘생긴 애 있잖아 걔 이름 뭐야 걔 친구 봉수 잘생기긴 했지 누구 친구야 근데 그게? 아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이 여행 찬성한 사람 손 들고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. 김동현 여행을 찬성한 사람 손? 뭐 어때? 내가 갈게요. 우리 네 명이 다 있어. 우리는 여행 이별 여행 좋아요. 좋아요. 아 그러면 이제 가는 걸로. 진짜 둘이 가나요? 네, 한번 저기 직원에서 연인으로. 둘이가 미사 없이 피디 없이 피디 없이 피디 없이 피디 없이 다 피디 없이. 와 한 번도 없어. 한 번도 없지. 한 번도 없어. 어머 어떡해.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. 이거 아니잖아요. 술 많이 먹자. 어 술 안 먹어. 기억 안 날 정도로. 아. 밤과 술과 호텔이 있는 거. 와 이거 끝났다. 이거 끝이 나버렸다. 피디 뭘 끝이 나버려. 얘도 재밌나 봐. 근데 진짜 한번 둘이 여행 가. 그래요. 재밌겠다. 카메라 없이 간 적은 한 번도 없어. 카메라 없이 간다고 하지 마. 카메라 없이 간다고 하지 마. 카메라 없이 간다고 하지 마. 아, 쟤 왜 저래? 쟤 왜 저래? 와, 야, 진짜 아픈데. 야, 쟤 왜 저래? 여기 딱딱한데. 카메라 없이 왜 가? 간다. 두 분 그러면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. 네. 원래 그런 거 아니었잖아. 아니 근데 나를 못 믿어? 아니 기동님 못 믿는 게 아니에요. 여기 마음이. 아 여기 마음이 나한테 어디 있어 지금? 이 사람 마음에 문이 여러 개 있어요. 이번 워터파크 특집은 질투대전으로 가. 질투대전. 근데 이제 다 끝났긴 했잖아. 뭘 끝나? 아니 이제 난 재승이랑 만나고 있어. 저, 야 둘이 이게 이렇게 아는 사이인데 무슨 일 있겠어? 없지. 절대 없지. 없어. 이거 너무 자극적이야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